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는 다육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현실로 돌아오자마자 또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말랭이 설수설할 텐데요.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여기, 세계도금, 이 아이는 참, 진도가 빠르네요. 엊그제, 이제 꽃이 올라와요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또 꽃을 활짝 피웠네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운 우리 세계도금 세 번째 아이예요. 셋째 아이 출산을 축하합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니까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지 않았네요. 그리고 여기 얘가 성급하게 넷째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요 넷째도 있습니다. 참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꽃을 화려하고 예쁘게 피워주면서 어떻게 딱 하루만 피고 저버릴까요? 참 허망해요. 아름다운 시절은 오래가지 않는다.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했을 때, 저 많은 다육이들을 정말 취미로 기르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많은 다육이들을 취미로 기르고 있답니다. 요 아이는 카시오 적금인데요. 이렇게 뒤에 자구를 냈어요. 이렇게 돌려보니까 자구를 내서 예쁘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살아나는 아이. 얘는 빵빠레 철화. 빵빠레 철화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조금씩 생얼 있는 데가 이렇게 물들어 가고 있지요. 빵빠레가 예쁘게 이렇게 가운데가 살짝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철화도 이렇게 깨어나고 있고요. 여기 희성미인도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자, 요 아이 여름 잘 버티고 있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자, 한몸인 친구인데요. 예쁜, 여기, 양이 분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한몸 친구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한달 이상 못 먹어서, 이렇게 시들시들해요. 입장 엄청 시들시들해서 너무 미안한데, 조금 다음 주나 그때쯤에 물 줄게. 조금만 참어. 그리고 로라. 자, 로라 이 친구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다르고 예쁜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을까요? 그쵸? 오래된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는 그런 친구 같아요. 이 친구가 로라 엄청 오래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굳건하게 얼굴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비록 몸은 이렇게 가늘지만 정갈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로라, 이렇게 로라 한 가족이에요. 로라 한 가족, 예쁘지요? 원래 여름은 마디바의 계절이지요? 마디바가 이렇게 싱싱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두 마디바는, 한 엄마에서 입고지한 아이들이에요. 얘는 쌍두로. 이쪽도 이렇게. 얘는 외두로.
이렇게 프릴도 아주 멋지게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마디바이 계절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아이들, 몇 아이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제가 지금 장염이라, 손도 떨리고, 날도 잘안 나오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께 아마 댓글도 제대로 잘못 달아드리고 그럴 것 같아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염이 다 낫는 순간, 자, 여러분께 폭풍 같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